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. 회사원입니다. 저도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, 그래야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서 아 에너지 아 온다 이런 게 있을 텐데, 일단 제가 그럴 기력이 없습니다. 자, 오늘 저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. 일본에서 팬분들이랑 만나는 시간이 있거든요. 이것이 KBT의 베이스메이커업이 된 것들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오늘 반드시 세상에서 제일 화장이 잘 먹은 여자가 돼야 됩니다. 화장이 잘 먹으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? 스킨케어부터 오늘의 겟레디윗미 함께 하시겠습니다. 뿅! 오늘 세수는 KBT가 내놓은 신박 아이템으로 짜잔 할 건데요. BRTC V10 블랙헤드 파우더 클렌징 티백인데요. 여튼 클렌징 티백이라고 부를게요. 왜 진짜 티백이잖아요. 이거를 물에 살짝 묻혀가지고 비비비비비 하면은 거품이 이렇게 뽀글뽀글뽀글뽀글 나거든요. 이 거품으로 세수를 하면 됩니다. 이 티백 안에 들어있는 게 효소 파우더랑 리얼 히비스커스 잎이랑 그리고 제품명이 V10이 들어가잖아요. 비타민이 10가지가 들어가 있대요. 그리고 모공이랑 블랙헤드 케어에 좋은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각질 제거랑 피부가 환해지는 스킨케어 효과가 다 요거 하나로. 거품을 내면은 거품망에 거품 내듯이 고운 거품이 나요. 그래서 요 거품을 얼굴에 문질러서 부드럽게 각질 제거 효과를 누리면서 세수까지 한 방에. 제가 얘를 썼을 때 제일 좋은 점은, 저는 요 효소 파우더 제품을 써본 적이 있어요. 이게 가루가 날리거나 아니면은 가루가 물에 덜 녹아서 얼굴에 자극이 된다거나 거품이 잘안 나는 단점이 있었는데, 효소 파우더 티백에 넣는 걸로 완벽하게 보완을 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블랙헤드나 각질 좀 오돌도돌한 부분에는 아예 요 티백도 되게 부드러운 소재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도 좋을 것 같은데, 저는 오늘 거품으로만 살살 문질러줄게요. 저도 워낙 민감성이 아토피 피부라서 각 잡고 각질 제거한 거는 거의 뭐 1, 2년 넘은 것 같은데, 얘는 그냥 거품으로 문지르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간편하게 피부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오늘처럼 화장이 무조건 잘 먹어야 될 때는 이 거품을 그냥 얼굴에 올려놓은 채로 딴짓을 좀 하겠습니다. 참고로 얘는 초미세먼지 세정력까지 시험을 다 마쳤대요. 낮에 먼지 먹고 집에 돌아와서 쓰기도 좋을 것 같아요. 어, 부드러워. 얼굴 부드러워. 매끈매끈해. 다쓴요 티백은 이렇게 하면은 분홍물이 또 나오거든요. 잘 보셔뒀다가 입욕제로 쓰는 걸로. 좀 물리적으로 뭐 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각질 제거 거의 안 하는데, 민감성이 아토피도 있는 저도 얘를 잘쓸수 있는 이유가 따가움이나 자극이 전혀 없고, 지금 얼굴을 만졌을 때도 세수 전보다 보들보들하고, 모공도 그럭저럭 깨끗해졌고, 일단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환해진 것 같거든요? 얼굴이 맑아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? 이제 스킨케어를 갑시다. 저는 오늘 예쁜 분홍 거품이 나는 히비스커스 타입을 썼는데요. 나는 피부 톤이 조금 더 고민이다 하는 분은 비타민 타입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올리브영에서 얘 세트를 구입을 했거든요. 갖고 다니기가 너무 편하잖아요. 출장이나 여행 다닐 때 너무 편리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